네,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와 함께 깔끔하고 상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저모님 의상이 저랑 같은 컨셉이시네요. 안에 셔츠, 밖에 그러네요. 니트. 네. 아, 꼭 마치 맞춘 것처럼 예쁘게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멋진 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체적인 하여튼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시장 큰 특징은 지금 보시면은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연계된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실적 미스가 난 기업들은 좀 급락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견조한 기업들은 잠깐 잠깐씩 오르는 흐름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컨셉이 일단은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 쪽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뭐 이렇게 공매도도 상당히 좀 많고요. 종목별로. 네. 왜냐면 위로 올려서 수익 내기보다는 아래로 밀어서 수익 내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중대형주 위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살짝 좀 옆으로 기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ETF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좀 게임주들 질주가 정말로 강력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섹터 내에서 계속 호재도 이어지고요. 저희가 뭐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NFT 기반으로 한 게임 섹터주들이 계속 얘기들 그냥 요새는 오늘은 거의 작은 개별주들도 NFT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NFT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좀 흐름이 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의 좀 큰 특징은 낙폭과 대한 좀 바이오 주식들이 오늘 그냥 다들 나 살아있다 그러면서 다 한 번씩 올라온 것 같아요. 또 워낙 너무 빠졌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좀 실적 시즌에는 힘을 못 쓰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은 기대할 수 없는 종목들이 많고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랑 뭐 11월 달에 있을 뭐 여러 가지 학회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엮어가지고서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올랐던 하루.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닥에서는 게임주, 바이오주 좀 강세였었고 거래소에서는 실적 관련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들. 뭐 화장품 종목들도 기대치가 뭐 1도 없는 섹터긴 하지만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네.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질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닥인가 싶으면 잠깐 오려지고 또 빼고 잠깐 오려지고 또 빼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소비 섹터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은 그랬고 오늘 그래서 코스피도 한 0.28%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0.63% 오른 시장이었는데 오늘 좀 특징 섹터 어디 좀 많이 보셨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뭐 게임주 네. 얼마나 올랐어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많이 올랐고요. 사실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네. 불을 한번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그 저희 NFT라고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뭐 다른 쪽들도 미국 쪽에서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뭐 아마존? 아마존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뭐 직원들 뽑는다는 공고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그쪽으로 다 연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런 쇼핑몰에서도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상태에서는 게임주들이 가장 강력하다 보니까 특히 뭐 오늘 뭐 오딘 이제 만들어낸 이제 개발사를 갖다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지분 추가 인수하면서 이제 뭐 완전 자회사 형식으로도서 연결 매출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뉴스가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오늘 또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중소형 게임사들 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컴투스나 게임빌도 다 NFT 관련해서도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뭐 가상현실 게임 하는 곳이라든지 NFT에다 뭐 연결만 시킬 수 있는 뭐 조그마한 단서라도 보인다라면은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오늘 해외에서는 뭐 게임 산업이 좀 네. 상당히 앞으로 좀 많이 클 것이다라는 뭐 관련되어 있는 좀 기사들도 나오면서 게임 섹터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역시 뭐 메타버스 뭐 연결 지어되는 부분들을 계속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인플레 환경 하에서 가장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섹터고 또 그다음에 멀티플을 지금 많이 주더라도 당장
실적을 막 확인하려고 들지 않은 섹터거든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과거 한 4년 전만 해도 맨날 적자나고 허덕이고 투자하고 유상증자하고 그래도 매일 올라왔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은 필요 없고 미래가 중요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 미스가 나도 별로 개의치 않는 종목들. 이런 쪽들로 좀 시장이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게임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신작 게임들도 많이 기대되는 부분들. 하다못해 오늘 NC소프트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은 이런 NFT 환경, 그다음에 이제 신작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되면서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가상 자산 쪽에도 이제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지만 요 NFT 쪽들은 살짝 빠져 있다라는 점. 근데 요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관건이 아니야. 이쪽으로 좀 네. 몰리는 그런 수요적인 측면이 좀 많이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만큼 지금의 경기 불안감 인플레 환경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크게 보는 거죠. 제조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대란이잖아요. 물류가 지금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돼서 못 만드는 이런 현상들. 특히 이제 앨런 같은 경우가 이런 인플레 현상이 내년 연말쯤이 나가야 풀릴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섹터 반대되는 섹터를 하고 있는 투자자 내지 뭐 이쪽 뭐 큰 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네 라는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대주주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11월 한 중순 정도 가면 중소유주한테 사실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살짝 다가오기 전이니까 실적 발표 나기 전에 뭐 그런 양도세 이슈 전에 좀 상당히 좀 많이 튀겨 먹는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저속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그런 환경을 좀 상당히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시장의 네.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뭐 NC소프트도 올랐고 M게임이 거의 뭐 상한가였던 모양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많이 올랐고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랑 다른 회사입니까? 네, 자회사. 자회사예요? 네, 네.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강하게 오르는 부분들 보면은 가장 지금 시장의 핵심이잖아요. 위메이드가 이 NFT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기업을 뭐 인수하는 등 뭐 투자를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월등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로 뭐 컴투스도 그쪽에 또 투자하고 이러면서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데 뭐 오딘과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 강세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떨어진 친구들도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호텔신라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지금 우리 채팅창에선 화나솔루션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 아모레퍼시픽은 아물해퍼시픽으로 지금 이분들이 명명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좀 이제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두 달 연속 일단 차이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뭐 이런 원자재 공급과 그 뭐 전기 부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살짝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오죽하면은 뭐 이제 막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항구를 24시간 뭐 풀로 막 한다라는 뭐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사실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게 결국은 중국에서의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환경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기 뭐죠? 시진핑이 이제 3기 집권을 앞두고 이제 사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억누르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사교육도 많이 제안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고 특히 과거처럼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바닥이라서 이제 국내 여행객들도 밖으로 나가면서 면세점을 안 거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지금 최바닥으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시그널이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한 번쯤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자꾸 좀 늦춰질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면세점이 잘 될 때는 호텔이 발목이었었는데 이제는 또 호텔이 좀 괜찮으니까 또 면세점이 발목이라는 식이에요. 근데 사실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오늘 절대적으로 주가 급락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미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쇼커버링으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티다가 어니 뭐 쇼크처럼 느껴지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또 급락을 하고 신세계도 좀 같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소비주들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강하게 좀 반영을 한 모습이고 네. 뭐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뭐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뭐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급반등하긴 했는데 좀 웃지 못할 일이죠. 회계 관련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회계적인 부분들을 실수를 해서 공시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해서 주주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수를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뭐 500억 적자 아 뭐 흑자인데 뭐 200억 흑자다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 회계 처리 항목을 갖다가 잘못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넣어야 될 부분을 뭐 플러스로 넣는 것가 아니라 뭐 플러스로 이렇게 넣어야 될 부분을 마이너스 쪽으로 처리를 해서 실적이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순익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 네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리산이 별로 반응이 썩 안 좋습니까? 네, 진짜 A 스토리가 거의 지금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좀 기대치가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도 워낙 기대치가 있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한 게 오징어 게임이 끌어줬지만 뒤에 후속타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후속타가 좀 강하게 못 받쳐주거나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방송에서도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산이 나오는 영 드라마가 된 적이 없군요. 네, 인기를 끈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랬나요? 그 산이라는 게 좀 주는 그런 좀 단조로운 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아. 그 영화 같은 부분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드라마는 맨날 산만 보면 사실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아. 그런 부분 사실 그것보다도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다운된 톤의 그런 드라마에서 약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그게 좀 산에서 좀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좀 너무 또 그리고 기대치가 많이 컸던 또 그리고 이제 전지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많이 컸던 부분들이 좀 컸고 또 작가에 대한 기대치도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좀 차익실은 좀 많이 나오고 오늘 보면 제이 콘텐츠리도 많이 빠졌어요. 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A스토리였고 아까 그거는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예, 우려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걸 억누르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지는 현상. 뭐 같이 연동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사실 콘텐츠라는 부분들이 투자도 좀 많이 돼야 되고 결국은 위드 코로나 가게 되고 내년도가 되면은 사실 물량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어급이 몇 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동안 많이 좀 기대치에 올랐던 부분이라 역시 시장의 한정된 수급이 결국은 또 게임주로 다 몰리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자꾸 이제 공동 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요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쪽들은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좋은 쪽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정말 벌떼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또 그 리듬만 잘 타도 대박은 나겠다 그 싶긴 해요. 어떻게 타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만큼 어려워요. 아침에 뭐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빠지길래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오후에는 다 급등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이쪽 NFT하고 게임 컨텐츠 쪽에서도 엔터주들 이런 쪽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좀 강한 흐름인데요.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좀 가고 싶죠. 근데 너무 올랐고 여기서 더 갈 수 있나 이제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니까 다시 그렇죠. 그 힘들고 너무 올랐다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 뭐 2차 전지 소재주들 네. 바닥에서 한 두세 배 올랐을 때 너무 올랐다 생각했었거든요. 10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기본은 10배인 것 같아요. 요새 같은 경우. 근데 이 NFT랑 이런 암호화폐 가상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가상화폐 뭐 기타 등등 메타버스랑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오죽하면 페이스북도 바꾸고 아마존도 뭐 그런 사람들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러니까 확장성 이것도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죠. 콘텐츠의 확장성에 있어서 계속 무한대로 이제 길이 열려 있는 쪽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실적이 없어도 그냥 스토리만 쓰면 되는 섹터 그쪽들이 지금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누군가는 한번 다치겠죠 크게. 네. 네, 항상 다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MZ세대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MZ세대들은
스타트.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없잖아요. 지금 암을 하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직업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스타트가 나는 한참 이제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고 근데 이런 가상화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위메이드가 성공한 케이스는 그거잖아요.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러는데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나는 이 세계에서 잘만 하면은 남들보다 앞에 갈 수 있고 부를 더 크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MZ세대들의 투자처는 항상 그런 쪽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MZ세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네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더 앞서갈 수 있고 거기서 큰 자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신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게임주들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또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제 주변에서도 뭐 비트코인 때문에 퇴사한 직원들도 꽤 많았었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위메이드로 대박 나서 퇴사까지는 아니어도 소문이 났다, 뭐 많이 벌었다 이런 소문들도 많이 들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우리처럼이라고 좀 약간 좀 슬프다, 약간 좀 나이가 있는 좀 약간 사고가 딱딱하지 않은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MZ 세대들은 오히려 지금의 시장 환경이 가장 큰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대우건설이 뭐 이슈가 있었나요? 대우건설 뭐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제가 대우건설은 좀 챙겨보지는 네. 못했는데 대우건설 얘기가 좀 뭐가 있었을까요? 있어서 한번 저희가 글에 한번 찾아보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오셈 임플란트가 공매도가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실적 미스 나는 기업들은 다 공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오늘 호텔신라도 공매도가 어마어마했는데 보면 딱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만 딱 레포트 나오고 실적 나오고 바로 공매도. 공매도. 네,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윗방향이 막혀 있잖아요. 네. 상단이 지금 시장 막혀 있단 말이에요. 3050선에 강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 3050선을 강하게 뚫거나 아니면 제조 환경에서 또는 뭔가 기업들의 실적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뭔가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급락했을 때 뭐 쇼커버나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추세를 강하게 돌릴 만한 큰 자금 자체가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달러 강세에다가 미국 시장으로 다 몰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그쪽으로 몰려갈 판인데 한국 시장에서 지금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기업들 실적에 대한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런 환경 개선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안 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가 지금 이기는 게임인 거잖아요.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의 이 환율 환경, 달러가 강세인 환경에서는 외국인 자금 역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냥 뻔한 그 종목 안에서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 안에서만 계속 뺑뺑이 매매를 하는 거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 안에서 좀 더 화끈한 그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인플레 환경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 네. 거기서 그냥 나름대로의 플레이를 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야, 자산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 그럼 자산 가치가 우량한데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사야지, 사놨는데 안 가, 계속 빠져, 이런 현상이 좀 되풀이되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자 하고 자산가치 우량한 종목들, 뭐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팔아서 옮길 수도 없고 안 팔자니 계속 빠지고 좀 약간 진퇴양난의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장에서 아마 좀 쇼크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게임즈 같은 경우도 중국의 수출이 막혀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냐 이제 이런 저 항의들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뭐 저희가 게임즈 관련된 나중에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저희가 모셔서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화 솔루션 얘기가 좀 많은데 여기가 뭐 저희가 아마 오전에 지난주 금요일인지 오늘 아침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뭐 회사를 또 뭐 분할을 또 하나요? 네, 요새 좀 분할 이슈가 되게 많죠. 네. 분할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은 다 약한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신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할 이슈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SK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또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분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실적도 좀 별로 안 좋았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화학주들 내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제품 가격들의 하락, 그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 지연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 특히 최근에 화학주들은 정말 끝장나게 빠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아. 네. 그리고 석탄 베이스가 되는 석탄이 원재료 베이스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좀 그렇고요. 뭐 물론 오늘 그런 얘기도 참 있었어요. 요소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그 요소수를 많이 써야 되는 경유 차량들이 해서 뭐 물류 대란이 나서 이게 계속 나비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재료 베이스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흐름들이 계속 화학주 섹터 쪽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첨단 소재 부분을 이제 사업 분할한다라는 네. 그런 발표가 있었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식이 나와서 오늘 급락했다라고 지금 뉴스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업 분할을 해서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데다가 이미 유상증자도 한번 했었죠. 네. 실적까지 좀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안 좋은 이슈들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소재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잘 되는 사업 부분 따로 띄어가지고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IPO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그럼 그 첨단 소재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그 주식을 샀는데 그걸 띄어내면은 남아있는 건 어쩌라는 소리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좀 주가들이 요새는 그런 식으로 좀 하방으로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 LG 화학의 에너지 솔루션이 했던 거랑 네, SK 이노베이션이 했던 거랑 똑같은 네, 물적 분할을 또 발표를 했네요. 보니까. 아니 뭐 사업하다가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빼서 다시 상장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대기업이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이제 착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그냥 에이 뭐 밟았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네. 굉장히 사실 그 주주 가치를 굉장히 손해 굉장히 나쁜 행위예요. 훼손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쁜 행위고요. 저기서 LG에서 하니까 SK도 따라하고 SK가 하니까 또 하나도 똑같이 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첨단 소재 사업이나 첨단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끌어들이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방법이 가장 편리하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투자하고 IPO하고 그럼 돈 더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편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또 좋고 또 그다음에 잘 되는 사업 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던 작은 회사들 자체 하나만 보고서 작은 부분이죠. 그 사업 부분만 보고 투자를 했던 분들은 사실 낭패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줬었는데 그 멀티플 많이 줬던 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뭐 사실 당장 바로 이게 뭐 IPO 안 하면은 그 자회사로 그대로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머지않은 미래에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빼도 100% 자회사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 나중에 이제 지분율 떨어지고 뭐 희석화되는 부분들 고려하니까 IPO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화를 많이 내는 거죠. 사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생명공학도 있어요. 예전에 한 명. 근데 잊혀져 버려가지고서 그쪽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뭐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뭉쳐놨기 때문에 다시 뜯어내려고 하는 작업이 나중에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작업들이 계속 하나씩 나타나는 게 아닌가.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쪽은 좀 다른 분할이었잖아요.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처럼은 아니었었고 그랬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뜯어내고 나니까 물론 효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분할이 아니라 반대의 분할이었었습니다. 기업별로 이제 쪼개서 이제 다 비율별로 나눠줬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이후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코스피 편입 자체가 안 되니까 다 물량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합쳐놓으니까 기업 가치가 막 상승시켜지는 것처럼 또 지금의
분할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또 그 해당 기업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쪽은 투자하고 싶잖아요. 사실 뭐 안 되는 쪽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LG 하기 싫은데 LG 에너지 솔루션만 투자하고 싶은데 그냥 LG 화학을 그냥 투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봤을 때 뭐 기업들은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뭐 나중에 자금 유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에 이제 강력하게 몰아가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 좀 키워내기 위한 부분들의 뭐 일환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최근에 이렇게 하는 기업들 보면 대체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2차전지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화학 기업들이 좀 많고 지금 대세인 기업들이 좀 많지 없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기업이 갑자기 분할해 버릴지 모르니까 조금 황당하실 수는 있기는 해. 그럼요. 아니 뭐 유튜브 잘 되는데 유튜브 따로 안 하잖아요. 아니 뭐 구글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다 따로 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생각에는 와 이건 뭐 좀 된다 싶으니까 또 상장하고 이래서 내가 원래 투자했던 원래 그 회사에 그거 보고 투자했는데 결국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자꾸 있고 하니까 아 뭐 껍데기란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좀 화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인적 분할로 해서 소액 주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 자꾸 헷갈리잖아요. 보면 헷갈리는 이유가 이제 물적 분할해가지고 따로 상장하면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 첨단 산업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닭쫓던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적 분할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이 돼요. 인적 분할이 뭐예요? 상장사가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LG화학의 이제 화학 부분하고 에너지 솔루션의 그 2차 전지 부분하고 기존의 주주가 똑같이 지분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는 화학은 싫어. 나는 무조건 2차 전지야. 그러면 LG화학 팔고 에너지 솔루션 그 내가 받은 주식에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액 주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죠. 근데 그게 뭐 편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편하려고 한 건지 어떤 또 다른 목적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뭐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거는 사실 좀 많이 그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죠. 이거는. 경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그룹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아,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ETF가 지금 전체 ETF 시장에서 거의 12%나 차지하면서 전 세계 지금 ETF 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ETF에 돈이 몰리는데 그 중에 12%가 2차 전지예요. 네. 그러면 그 2차 전지 ETF는 기계가 사다 보니까 지금의 LG화학, 지금의 SK이노베이션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죠. 네. 버티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물적 분할을 한 회사가 상장이 되잖아요.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ETF는. 팔고 사야 되는 거예요? 상장이 되면 LG,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예, 2차 전지 ETF니까 예, 예. 2차 전지 ETF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격이 얼마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되면 그걸 추종하는 벤치마킹하는 자금들이 다 테슬라를 사야 되듯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회사가 상장이 되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기존에 남아있던 주식들을 까고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그 결과가 나중에 이제 나오면 아, 이런 결과가 나오구나 나중에 아시게 될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는 우리 한국 시장에 이게 다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그만큼 또 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또 아, 이런 시장이? 수단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네. 그래 투자 뭐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적 분할하면 그러면 투자 자금을 확보 못하냐? 확보하면 돼요. 인적 분할해놓고 네. 인적 분할한 에너지 솔루션에서 자금 모집하면 돼요. 어떻게 증자? 중자로 하든 3자 배정 유증을 하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 LG가 지금 LG화학을 33% 들고 있잖아요. 네. 희석이 되겠죠. 계속 더. 희석이 되니까 그거 희석이 안 되게 하려고 지금 물적 분할로 빼서 지금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죠. 더 쉬운 방법.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채 발행하면 돼요. 채권 발행.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플. 애플이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왜 부채를 땡겨다 쓰겠어요? 부채 해봐야, 애플이 부채 세사채 발행해봐요. 그, 얼마나 그 조달 코스트 얼마 들겠어요? 2%, 3% 뭐, 그 정도 되겠죠. 그죠? 네. 근데 2%, 3% 조달해가지고 그 훨씬 큰 ROI가 나오잖아요. 훨씬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네. 그 정도 부채를 땡겨서 하는 게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훨씬 좋은 거죠. 그러면 LG화학이 만약에 그 회사채를 발행했다. 돈 안 모이겠어요? 모이겠죠. 네. 아니면 또 이자가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 참고로 저는 전화기도 저는 LG텔레콤 쓰고 있고요. 네. 저희 집 TV도 네. LG고 저희 집에 있는 스타일리스트도 LG 겁니다. 아. 저희도. 네, 제가 반 LG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진짜 LG 저도 좋아합니다. LG 것만 쓰는데 이제 LG 폰이 안 나오니까 이제 삼성으로 다 갈아타기가 됐지만 네. 네, 저도 LG 빠긴 한데 소위 말하는 그렇긴 한데 회사의 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을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제 회사채 발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쉽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미래에 이제 돈을 땡기는 부분이 가장 쉬운 게 이제 IPO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지금 네. IPO 하면은 돈 엄청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쉽게 이제 유동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회사 쪽에서는 계속 쉽게 쉽게 쓰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럼 뭐 개별 회사들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한다 쳐도 이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이제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좀 불만들이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높은데 아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이씨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한국 시장을 다 떠나는 상황을 이제 우리 김 프로님은 굉장히 그렇죠. 걱정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큰 나쁜 효과를 주냐면요. 이런 불신 때문에 한국 시장 떠난 데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유 한국 시장 안 해. 미국 가세요지. 그러면서 미국 기업은 훨씬 더 자금을 조달하기 좋은. 왜냐하면 멀티플이 높아지니까 조금 주주가치 희석 없이도 자금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멀티플이 높으니까. 그 높은 멀티플로 자금 조달부터 인력 조달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큰 나쁜 악영향을 네. 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시간을 따로 좀 내서 네.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다루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화가 많이 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 오늘 쉽지 않은 날 또 이렇게 오셔서 네. 또 저희 장 정리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수가 좀 3000대 이하로 내려가서 좀 위태위태 하네요. 대형주들은 좀. 네. 사실 지금 뭐 3000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코스닥도 1000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네.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연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